사랑합니다. 2021년 제천 안디옥 교회 17번째 속회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조용한 기도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을 주셔서 속회 예배로 영광 돌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몸과 마음이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이렇게 방송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여건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각자 예배 처소에서 드려지는 속회 예배를 통하여 도전받고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예수님이란 말씀을 가지고 예배드릴 때 성도들의 마음과 육신, 믿음이 치유되는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코로나의 재난 시기도 속히 종식되게 하나님 방법으로 치유해 주시옵소서. 속회 부흥이 교회 부흥임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안디옥 모든 속회가 부흥되어질 수 있도록 성도들의 믿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31절서 37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기먹고 말도 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 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우리를 치료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듣지 못하고 말이 억눌한 사람을 데려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안수하여 그를 고쳐주기를 부탁했습니다. 예수님은 장애를 겪으며 다친 세계에 살고 있는 그에게 에바다를 외치시며 고쳐주셨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진정한 치유에 대한 교훈을 줍니다. 이 치유 사역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예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십니다. 예수님 당시에 장애와 질병이 있는 사람은 죄인 취급을 당했습니다. 본문에 등장한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 이끌려 예수님께 나올 만큼 삶을 스스로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눈치를 보며 사는 그에게 이목이 쏠리는 자리는 불편한 곳입니다. 그러한 심정을 아신 예수님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 그를 데리고 다른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을 그의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며 치료해 주셨습니다. 들을 수 없는 그에게 구체적인 행동으로 치유하고 있음을 알려주신 겁니다. 이 모습에서 알수 있듯이 예수님은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과정에서 상처 입은 마음과 인격까지 세밀하게 배려하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인격적으로 만나 주십니다. 둘째,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을 공감해 주십니다. 병자를 따로 데리고 가서 치료하신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깊이 탄식하셨습니다. 이는 그가 이제까지 살면서 겪었을 아픔, 즉 그의 삶에서 막히고 터지고 꼬이고 끊어진 것들에 대한 공감의 표현이었습니다. 상처 입은 삶을 긍휼히 여기신 예수님은 에바다를 외치며 탄식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육신의 치료뿐만 아니라 죄로 인해 막혀 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도록 간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병든 자녀들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함께 아파하고 공감하며 깊은 탄식의 기도를 드리십니다. 성도에게 있어 혼자만 느끼는 아픔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내 아픔에 함께하며 반응하시고 치유해 주십니다. 셋째, 예수님은 우리의 다친 삶을 열어 주십니다. 에바다, 열려라 하신 예수님의 외침에 아픈 이의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려 말이 분명해졌습니다. 듣는 것이 어려운 사람은 말하는 것도 힘들어 자신의 뜻을 전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원하지 않아도 닫힌 세계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영적인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쳐주신 더 근본적인 이유는 그의 영적인 삶을 열어주고자 함이었습니다. 악한 영에 사로잡혀 말씀에 귀를 막고 회개하지 않는 우리를 향해서도 예수님은
에바다를 외치십니다. 문제가 풀리지 않거나 마음이 답답하다면 내 영혼의 귀와 입이 닫혀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귀와 입을 닫은 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 목적과 방향을 잃고 방황하는 것입니다. 영혼의 귀와 입이 열려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막힌 삶을 열어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열어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아픈 이의 상황을 면밀하게 살피시고 그를 따뜻하게 대하셨습니다. 그의 고통의 깊이를 알아주시고 기도하시며 막힌 귀와 굳은 혀를 풀어주셨습니다. 우리도 그처럼 예수님의 에바다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생뿐만 아니라 영적인 귀와 입도 활짝 열리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속회 예배를 받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영의 귀와 입술이 열려지게 하셔서 모든 성도들이 에바다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행하기 묵상 질문 1. 인격적인 예수님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2. 연약한 이들의 아픔에 얼마나 공감합니까? 3. 나는 영적으로 얼마나 열려 있습니까? 삶의 적용, 아픔을 겪고 있는 지인의 마음에 공감하면서 그를 위해 기도하고 은밀히 돕는 손길을 펼칩시다. 우리 함께 중보 기도할 내용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함께 나눌 기도 제목은요, 하나님 나라와 건강한 교회와 행복한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이 택하여 세우신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맡기실 사역들을 능히 감당할 믿음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신앙이 회복되게 하소서. 찬송가 472장 내 병든 손 내밀라고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다 함께 들으시면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